네, 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먼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LIG, 넥스원 등 방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고 있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태경 케미컬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케인을 주목하고 있고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DL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자, 이제 2300선까지 내려와 있네요.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상승,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0.5% 이상의 상승은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오늘 매수 상승한다면 이건 저가성 어떤 이 매수라고 좀 반발 매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상황은 똑같죠.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어떤 빅스텝에 대한 부분이 확률이 이제 80%까지 모여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그 이슈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관망하는 분위기 또 변동성은 그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7월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 침체 진 여부나 아니면 금리 인상 강도에 대한 긴축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나 그런 회의나 또 많기 때문에 뭐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부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만 시장을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한 0.5% 이하에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어떤 관망하는 심리 이런 것보다도 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환율 추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환율에 대한 부분을 당 초반에 살펴보고 그다음에 매매 패턴을 결정하는 게 잘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있는 종목들 뭐 매수는 뭐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지켜보면서 또 투자하는 전략도 지금은 좀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 주시면서 오늘은 0.5% 이하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던 2200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 연중 저점을 이탈했죠. 그래서 사실 연중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건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 마감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보자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요일에 미증시에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크게 밀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상승이 나올 때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6일에 6월달 F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 다음 주 그리고 7월 후반에 7월달 FMC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이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꼈었던 조치들도 유가라든지 물가 같은 것들은 많이 잡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과거에는 그 가격이 내려가면 좀 안정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거를 또 경기 침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투심이 악화되면서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의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의 반등을 시켜줄 만한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들의 뭐 발언이라든지 또 이번에 발표된 수익자 물가지수가 뭐 꺾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좀 냉정하게 생각해볼 부분은 이미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걸 수치적으로 따진다면 하락할 경우에 10 정도 밀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 20, 30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보시는 그게 다른 상황입니다. 현명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난주 주말에 엄청나게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폭염 관련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어려운 시장이지만 청자분들께서도 좀 계좌를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상승은 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차장님. 우선 방산주, 요새 그 유럽 순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원자력, 2차적으로 좀 방위 산업주들이 많이 좀 뜨고 있는데 이 방산주 안에서도 저는 이제 그 대형주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LRG 넥선을 좀 말씀해 드릴 텐데요. LRG 넥선 같은 경우 유도목이나 이 레이더 만드는 좀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올해 1월이었죠. 2조 6천억 규모의 이 천공투 유도무기를 아랍에미리트와 계약했는데 작년에 이 LRG 넥스원이 수주 금액이 8조 중반이었는데 이 정도 패턴으로 간다고 한다면 11조는 이상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좀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방위 이 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LRG 넥스원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수출 쪽에서의 호실적인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안으로 봤을 때도 이 방역 개선비 같은 경우가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 16조 원 이상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한 3년 후 같은 경우는 25조 이상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RG 넥스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위 물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구매력은 계속 세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11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LRG 넥스원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제가 오늘 폭염 관련주를 안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이 폭염주의보가 지난해에 비해서 18일 정도 앞당겨졌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폭염 관련주라고 한다면 신일전자라든지 뭐 옴니시스템이나 파세코 같은 기업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태경케미칼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드라이아이스나 액체탄산 전문 기업인데 이 주력 사업 분야에서 국내 1위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정유나 석유화 공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말씀드린 액체탄산이나 드라이아이스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무 기업이나 전부 다 접근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격케미칼이 현재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뭐 액체탄산 같은 경우는 공업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뭐 식음료 우리가 잘 아는 맥주라든지 탄산음료에도 사용이 되는데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좀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LG화학에서 이제 수소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수소 공장을 건설하게 돼서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이제 태경케미칼에서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향후 이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드라이아이스라든지 액체탄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재료에 대한 확보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의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제 미래적인 성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더위 관련 주로서 태경케미칼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액체 탄산 제조업체인 태경케미칼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